책이 한 10만 여정 됩니다. 그가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모셔놓은 고소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 서고가 네. 제 그 소장본을 모아두는 장소입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책을 네.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10만여 권이요. 문학 작품은 아마 3-4만 권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 시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용운의 님의 침묵 초판본도 있습니다. 옛 글씨가 참 정감 있죠.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윤동주, 김소월 시인의 초판본까지 귀한 책들 여기 다 있네요. 문학책은 무려 3만 권이 넘고 조선시대 초기부터 해방 때까지 나왔던 교과서만 1만 권, 고활자본 7천 권, 고문서 고지도 다 합해서 천 권 등등등. 우와, 책 진짜 많다. 책의 역사네, 역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은 또 뭐예요? 뭐 춘향전이죠. 예, 춘향전이요? 예,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500에서 600여 점 될 겁니다. 예. 춘향전이라면 닥치는 대로 모아서 춘향전 수집에선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주인공. 저기 시대마다 다르고 오래된 고소로 추정되는 남원 향춘부터 영어판 춘향이 프랑스판 춘향이까지. 그렇다면 나라별 춘향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먼저 새침한 중국 춘향이와는 사뭇 다른 단아한 북한 춘향이, 이번엔 수심 가득해 보이는 러시아 춘향이, 유럽 공주가 된 프랑스 춘향이에다가 월매로 착각하기 쉬운 독일 춘향이까지. 참 재밌죠? 전 개인적으로 러시아. 뭐 이게 저 고려 초에 나온 예. 고려 초조? 네? 고려 초요? 예, 초조 대장경입니다. 고려 초요?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데요. 목판 인쇄수는 물론 천년을 버티는 한지의 놀라움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다양하고 많은 고소들을 어디서 수집했을까? 이곳은 인사동에 있는 한 고소 경매장. 요즘 그가 책을 수집하는 곳입니다. 고소 경매장에선 작게는 10만원부터 몇백 몇천만원까지 고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앉자마자 오늘 출품된 고소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여성 회장님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그 정도. 네. 저분하고 사고 싶은 게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하품 윤씨 후보의 책입니다. 890. 삼엄한 분위기에 긴장감까지 맴도는데 910만. 15만. 30년 베테랑 고소 수집가답게 미리 검토해둔 책이 나오면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번호를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한 번 들면 내리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그와 경쟁하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23번 회원님 55만원 낙찰입니다. 오늘 총 몇 점 샀어요? 네, 9점 샀어요. 그의 고소 수집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소 수집가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정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모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문학 서적을 모으다 보니까 문학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수집이 시작됐는데 이게 좀 커졌잖아요. 문학 작품을 시작으로 고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수집을 하다 보니 고지도 그림 글씨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바닥에 이건 그리 비싸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별로 아닌 건가 봐요. 이건 조금 가치가 좀 낮은 것들. 그 김구 선생 것이죠. 아, 김구. 김구 선생. 이게 그 유명한 김구 선생 글씨? 이 글씨는 과연 진품일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해주실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어, 정말 김구 딱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정을 해주실 서예가 겸 고소화 전문가 김선원 감정위원님. 음악 나와야죠, 음악. 나오네요. 자, 어느 때보다 나오네요. 신중하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감정이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습니다. 서재 이름이 구시헌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예. 이 시는 이 시자가 아니라 이게 방시자거든요. 예, 예. 정의를 구하는 예, 예. 그러는 서재다. 예. 몽화, 꿈속에서도 평화를 그리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백범 선생님 글씨는 꼭 요 도서를 찍습니다. 아. 이런 현판 하나가 한 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이것은 그 갑절이라도 뭐 이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인정이... 김구 선생의